봄을 맞아 겨운에 묵혀졌던 청소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의정부시도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세본바지 국토 대청결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2일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의정부 역 앞에 모였습니다. 의정부시 새마을회에서 세본맞이 국토 대청결 운동이 있는 날이었는데요. 의정부 역을 더욱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새마을 지도자 1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청소 구역을 나누고 곧바로 환경 미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거리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는 새마을의 관계자 및 새마을 지도자들이 지나간 자리가 점점 깨끗해졌습니다. 역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의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여기가 첫 번째 장소일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청소를 해줌으로 인해서 여기가 환해지고 사람들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깨끗해지면 저희도 너무 그런 거에 보람을 느껴서 저희 자주 이런 행사를 하는데 보람 있게 느끼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깨끗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세본맞이 국토 대청결 운동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시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 속에서 화창한 새봄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정부시가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도 가뿐해집니다. 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환경 미화 작업을 통해서 녹색 의정부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의정부 시정뉴스 김혜인입니다.